앞서 함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훈련에서 관심을 받은 무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기궁입니다. 적외선 탐색 기반의 70mm 지대함 유도 로켓. 낮은 단가와 높은 명중률이 최고 장점인데요. 현재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림팩 2022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던 기궁은 이번 훈련 이후 미국에 수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비궁 이외에도 궁 돌림으로 한국은 신궁, 천궁, 현궁을 개발했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궁 바로 팔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말 나온 김에 궁 시리즈 확실하게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자, 비궁은 앞서 설명드렸고 신궁은 육군의 지대공 미사일로 비행기를 격추하는 보병 무기인데요. 미국의 스팅어, 프랑스의 미스트랄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궁은 육군의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러시아 전차 부대를 괴롭힌 제블린 기억하시죠? 경쟁 모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궁.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불리는데 미사일 잡는 미사일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현무, 천마, 천무, 해성 등 다양한 미사일 체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 숙달은 물론 한국방위산업의 홍보, 우방국 해군과 교류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 해군의 민택 참가 목적입니다. 훈련 초반이지만 이미 이 목적들 모두 달성하지 않았나 싶네요.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